안녕하세요. 영수플러스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레슨 2과 들어갈 차례고요. 이 단원에서는 2분의 2 박자의 여러 가지 리듬을 다양하게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.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2분의 2 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. 그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고 불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3번 보시면 셋 있다는 표의 리듬 연습인데 이거는 지금 3개씩 묶여야 되니까 텅잉을 투쿠투로 해주시면 됩니다. 투쿠투는 트리플 텅잉이죠. 그래서 투쿠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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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고요. 2분의 2 박자니까 투쿠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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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불어주세요. 이게 지금 40으로 하는데도 되게 빠르거든요. 2분의 2 박자가 되니까. 그래서 40 하셔도 너무 빠르시면 더 느리게 연습하셔도 상관없고요. 그리고 너무 힘드시면 그냥 4분의 4 박자처럼 연습하세요. 한60 정도로 하셔가지고요. 그냥 4분의 4 박자처럼. 투쿠투, 투쿠투, 투, 투쿠투, 투쿠투, 투. 그냥 이렇게 연습하셔도 돼요. 굳이 2분의 2 박자에 맞추시려고 막 급하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렇게 박자 늘리시고 쪼개셔서 정확하게 손가락 돌리시고 투쿠투 정확하게 하시는 연습이 훨씬 더 좋습니다. 이건 아티큘레이션이요. 잘 들어보세요. 투, 투쿠투, 투쿠투투, 투쿠투, 투쿠투투, 투쿠투, 투쿠투투, 투쿠투. 요거의 반복입니다. 기억해서 불어주시고요. 35. 70. 마지막에 하바나길라 보시면은 이게 박자가 위에 위화체라고 써져 있거든요. 위화체.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90.
180. 네, 이렇게 오늘 레슨 2과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